에이요, 안녕하세요, P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바이크 타는 유리얼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Let's go! 오늘은 햇살은 있는 편인데 공기가 차가운 편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구창에 있는 동학산 풍력 단지입니다. 그곳에는 차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드라이브를 가려고 합니다. 구창 방면으로 가려면 저희 집 쪽에서는 합천 방면으로 도로로 달립니다. 이때 조금 느낀 게 손이 엄청 시렸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추운 줄 몰랐거든요. 너무 손이 시려워서 중간에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겨울에 착용할 따뜻한 장갑을 구매해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장갑은 보기만 해도 얇아 보이죠? 일단 손을 녹여야겠습니다. 어떡해요? 이렇게 아버지 바이크는 엔진통이 아주 따뜻합니다. 여름에는 이 오토바이가 엄청 더웠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 니가 내가 또 차이가 나나 그래. 아이고 우리 얘는 내가 얘는 내가 그래. 여기 따뜻하다. 이거 한 개 더 끼라. 자, 네? 이거 한 개 더 끼라. 이거 끼마. 아, 그렇지. 끼고 해라, 이거. 끼고 떼봐라, 이거. 아니, 이거 괜찮은데, 나. 끼고 요래 손 떼봐라. 나 또, 나 한수도 가야 돼서. 일단 여기 좋아라. 이거 따뜻해라. 어떻게? 네, 아, 이거 손 날려고 따로 없네, 이거. 아, 좋네. 아, 이거 좋아라. 종아, 맞네, 또. 대가야 생활촌. 아따, 따따. 아. 손도 녹였으니까 다시 출발해야죠. 아버지께서 여분의 장갑을 갖고 계셔서 추가로 장갑을 끼고 갑니다. 그래서 장갑이 조금 두툼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앞에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뒤에 따라가는 게 좋아서 갑시다! 고고! 확실히 안쪽에 속장갑을 끼니까 손이 시렵지가 않네요. 그래서 편집할 때 열선 장갑을 구매를 했습니다. 열선 장갑이 효과가 있을지는 다음에 착용 한번 해보고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감악산을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참고로 감악산이 파주에도 있고 구창에도 있습니다. 화면 좌우측에 감악산에 등산하려는 등산객분들이 있더라고요. 도로가 쪽에 걷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긴 했습니다. 아마 산악계 버스를 이용하고 밑에서 걸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저희가 싫어하는 비포장도로. 이게 은근히 펑크가 날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혹시나 넘어질까봐 조심하게 되는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를 조금만 얻어보면 이렇게 무통무통한 길이 나옵니다. 온몸의 진동이 달달달달달달달. 그래서 진짜 많은 진동을 느끼며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막선 높이가 950m 정도다 보니까 바이크 타고 제법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영상 뒤에 보이듯이 가막산에는 풍력탄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면 왼쪽에는 행사 기간을 보면 아스타 목화가 많이 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행사 기간이 끝나서 없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차량 주차장이 저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가막산 풍력단지이고요. 정상까지 이렇게 차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주차를 하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도 전망대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커피? 따뜻한 커피? 밤이라고 진짜 아니야. 안녕. 안녕. 사람 경계를 많이 해요. 아. 옷을 우리가 키우게면 우리한테는 잘 모르겠대. 꼬리가 내려가 있네. 아. 아 좋네. 여기가 가막산. 파주에도 가막산이 있는데. 뱅글뱅글. 아스타 국가 행사 기간에 잘 맞춰오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지금은 비시즌 기간이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새는 근데 이게 다 이런 게 다 있네. 거창 가막산 전망대, 미디어 파사드. 억세. 올라가야지. 아, 미러기라고.
가막산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작은 갈대밭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갈대가 이렇게 갈대밭이라 그러기도 좀 애매하죠. 이쁘진 않았습니다. 아마 뭐 시즌 기간이면은 이쁘게 다 만들어 놓겠죠. 제가 저기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네요. 이 모습을 또 아버지께서 촬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시즌 기간이면 주변이 아스타쿠카로 가득 찹니다. 다음에는 시즌 기간 때 다시 한번 와서 보도록 해야겠어요. 가막산에 있는 정상석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드라이브를 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주차를 하고 전망대를 보고 이쪽으로 걸어 올라가고, 나쁘지 않은 듯. 야, 풍경 보소. 숨이 찬다. 이쪽으로 이제 원래 정상적으로 산을 타면 연수사 방면으로 올라오면 되고, 저희는 전망대 400m 남았습니다. 이쪽에 송전탑하고 MBC 짠! 우리 아빠도 여기 뒤에 걸어오고 있습니다. 가막산 해맞이 포토존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뭐 해가 뜨고 할 때, 해맞이 할 때 여기 올라와서 보면은 해를 빨리 볼 수 있겠어요. 가막산 해맞이. 올 연말에도 여기 사람 많겠네. 정상석을 보러 가봅니다. 가막산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가막산. 가막산의 주변 모습입니다. 오늘 바이크를 타고 가막산 정상에 올라와서 아주 쉽게 정상석 인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타고 가막산에 온 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